네, 안녕하세요. 네, 다큐멘터리 주인공 기아테이거즈 투수 임경입니다. 이거 타는 것도 약간 석점 같은데. 마음을 준비하세요. 하루 종일 찍으셔야 되거든요. 나 지금 야구장 가면은 밖에서 운동하고 웨이트 하거든요. 네. 그때는 뭐예요? 그러면 라카 안에 있었는데. 그러면은 보통 아 진짜 하는 거 없어요. 잠깐 분리수거만 하고 올게요. 예능이 없을 것 같은데. 아, 윤동이랑 있으면 예능 되겠다. 네, 군대 제대하고 16년 9월 달부터 이제 제대하고 이제 혼자 살았죠. 이제 편해요. 막상 또 집에 가면 또 누가 있으면 불편하더라고.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딸려고 했는데 막상 딸려고 하니까 또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편하고 그래서 좀 올해는 딸려고 생각 중이에요.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. 뭘 탈지 이것도 없고 차에 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냥 운전하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사고나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서 택시가 거의 택시나 이런 거 타고 다닐 편이에요.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.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나왔을 때는 편하다 싶었고 한 번씩 심심할 때 있는데 그때는 거의 집에서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앞에 장 보러 가거나 마땅히 쉬는 날에는 하는 게 없어요. 진짜 집에서 웬만해서는 거의 안 나가고 거의 현관문 자체를 안 열어요. 처음엔 되게 좋고 스프링 캠프 갈 때부터 어깨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못 느껴서 그래서 좀 되게 조급한 것도 있고 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제 형들이랑 계속 붙어있고 트레이너님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치님 감독님도 그냥 완벽할 때까지 천천히 하셔도 된다 해서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봤었던 것 같아요. 재활하면서 기분이야 좋죠. 기분은 좋은데 그게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1년 하고 반짝하고 이렇게 안 되는 선수 되게 있길래 그냥 좀 꾸준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기사 보고 그럴 때마다 그때 이제 갖는 사람들이 거의 다 또 비슷한 또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. 가서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전부 다 착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았어요. 이번에 11월 달 갔다 왔을 때는 네, 항상 붙어 있었죠. 운동이랑은 지금도 야구장 이게 또 야구장 가면 맨날 붙어 있어요. 그때 아예 따로 다니셨는데. 아, 그때는 서로 장난치고 막 그러면은 한 번씩 떨어져 있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저도 저 그나마 팀에서는 제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또 둘이 성격도 잘 알고 어떤 그런 게 잘 알아서 네, 되게 잘 맞는다 생각해요. 아니 쉬는 날에 안 만나요. 쉬는 날에. 예. 아 쉬는 날에. 예. 그래서 네.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윤동이한테 그냥 한 번씩 오라 하지. 제가 가는 편은 아니에요. 기영이요? 몰랐어요. 얘기는 안 해주니까. 댓글 안 치네요. 친한잖아. 야구장 비슷한 것 같아요. 손절한 치듯이 장난 잘 치고. 하고 순진하고 야구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때랑 이게 지금 세 경기인데 재활하고 첫 경기 부상전이랑 그다음에 KT라고 내 동전인데 그 세 경기 중에 제일 많이 안 했어요. 경기 내용도
별로 안 잡고 그러다 마무리해서 초반에 선수를 나다 보니까 좀 길게 등장이 상당히 되게 많아서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내용이 별로 안 좋아서 좀 던지고 나서도 수고했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편이 없어요. 선배님들이 너무 생활 그때 잘하신다고 하는데 좀 약간 기형이 약간 결백증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정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. 뭐 스킨로션 같은 거 딱 전공해서 딱 열 맞춰서 이제 문제 나온 게 티가 확 나더라고요. 저는 안 그러고 저는 그냥 편하게 이제 나쁘거든요. 기형이 좀 안 그래요. 안 해주고 싶어요. 한 번씩만 해줘. 한 번씩. 저요?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근데 옷을 사면은 다 똑같아요. 그냥 비슷한 걸 되게 많이 사서 그래서 좀 많이 사면서 좀 아 바꿔볼까 하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돼서 좀 힘들어요.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? 야구장 너무 일찍 나왔는데. 안녕하세요. 그러면 다음에 여기 찍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추천해요. 윤덕이 윤덕이. 얘 요즘은 찍어야죠. 윤덕이도 찍어야 돼요. 진짜 한번 봐야 돼요.